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은 변학용 박사님 모시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학용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 우리 저기 변학용 박사님 말씀을 저 소개 들을 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우리 변 박사님의 건축 기술, 예. 그다음에 복원 기술, 예. 예, 그런 쪽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신 예. 그런 부분들이 또 빛나게 알려져가지고 예. 특별히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예. 사랑하시고 예. 또 우리 음악 사랑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우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변 박사님 좀 우리 전통 쪽 중에서도 우리 것 중에서 좀 소중하다고 생각된 거나 아니면 이게 우리 것이었는데 하고 네. 저는 이제 공학적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음악하고는 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아 일만 하고 사는 것보다 아,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 일 아닌 쪽 제가 전공이 아닌 분야를 새롭게 한번 걸어보자 그것도 인생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한 지는 3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가지고 장구도 한번 두드려보고 또 선생님 따라서 춤도 춰보고 발걸음도 해보고 나니까 아 보이는 것이 좀 달라져요. 보기 전에 그냥 한 춤을 춘 것을 그냥 봤었는데 아 그냥 그게 그건 줄 알았던데 아 손을 어땠을 때 손이 이런 거고 발 동작도 천천히 움직였더니 땀이 나더라고요. 그게 운동이 안 된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딱 춤추고 나면 옷이 젖고 이런 부분들이 아, 좀 달라진구나. 또 그냥 진도알이랑을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모르고 들었었는데 직접 외워가지고 한번 들어서 불러보고 장구 쳐가면서 해보니까 아, 이 속에 그냥 한이 다 있구나. 진도알이랑 참 여러 가서 보면 그 속에 지금까지 짚어간 생각 그 내가 살아왔던 상황 중에 그 노래들이 가사 하나하나 속에 딱 박혀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런 것이 아, 이 춤추기 전하고 후가 제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장구춤을 이제 장구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고전 무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춤을 선생님 따라서 해보고 보니까 아, 또 그 나름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그 멋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반원끼리 만나면 그냥 즐거워요. 그냥 노래가 잘 절로 나오고 갈까보다도 제가 절로 나오고 한 30분은 그냥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수업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변학용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악감물을 다 체험하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세상에. 그 제가 열망하고 소망했던 걸 이미 우리 변학용 박사님은 다 체험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저는 춤을 아직 못 춰봤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한번 춰보세요. 춰보면 춤춰보면 또 다른 맛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변학용 박사님이 춤바람 난 건 전혀 차원이 다른 춤바람이거든요. 지금. 저 즐거우려고 오로지 춤을 추는 때 추기 위한 방법 중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저는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 휴식 차원에서 네.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그 계산에 달린 네.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네. 뭐 지진이라든가 예, 예. 그런 부분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닌 예, 지금 춤에 대한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 경험을 했던 걸 발표하셨던 것도 지금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거 남 앞에 쓴다고 예. 하는 게 춤 한 자락 손을 한번 펴고 발을 한 걸음 떼고 호흡을 가다듬어서 남 앞에 내 전신을 다 드러내는 이게 예. 엄청난 이게 나신의 그 실은 과용이죠. 실제 어디다가 병아리 잔치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춤 사례가 춤을 추려면 좀 젊은 사람들이 추는 것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해보니까 예, 예.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이 춤 추는데 들었는데 예, 아 그냥 재롱이라고 생각하고 저 즐거워서 합니다. 그냥
근데 부러워요. 우리 솜씨는 아주 밑전합니다. 아, 근데요 지금 네. 말씀만 들어도 그 우리 변학용 박사님이 체험하신 아까무에서 우러나온 네. 그 말씀만 전에 들어도 쌤나요. 아 그러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근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춤을 췄을 때 땀이 났다는 것하고 네. 그게 한 시간에 네. 그 운동량을 네. 춤이라고 하는 건 단순 운동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과 거기에 네. 호흡과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네. 마음을 표현하려고 네. 하는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네. 그 건축하시는 것처럼 진짜로 네. 하나하나 지어 만들어 가시는 순간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네. 참 쌤날 정도로 부럽게 이미 무대 경험을 네. 하셨다니까. 처음에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스스로 보면 아주 미천한데 네.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선생님 하다 따라서 보면 연말 되면 아 공연이 되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그 도대체 이제 이해가 안 갈 정도 네. 뭐야 어찌 할 것인가 했는데 날짜가 지나고 뭐고 1년 지나 한번 해봐 또 2년 지나 한번 해봐 벌써 세 번째 해봤네요. 야. 해봤는데 그냥 그 솜씨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 예, 그냥 예. 용기로 자랑 예, 용기로 예,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그 과정 자체. 과정을 즐기는 거죠. 예, 예. 과정 자체가 예.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예, 지나는 거 보면은 예. 그게 뿌듯하고 예. 또 그게 우리 그 어울림 예술단 그쪽 활동들은 또 영상으로도 다 남아서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행복 바이러스로 전파되고 그런 것들도 쌤나죠. 예, 예, 그것도 또 하나 이제 그 연말이면 친구들한테 가까운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해보고 예, 그냥 그래요. 생각 예 특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 변학용 박사님은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 그냥 겉으로 들었을 때의 그런 박사님 면모하고 지금 예술을 아까무를 경험하신 분으로서의 이런 말씀하고 이미지가 아주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지진 현장을 말하자면 지배하시는 분 또는 지진에 대비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진 설계를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거나 아니면 다 기울어지고 다 버려야 될 집을 복원하시는 분 네. 이런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일과 중에 예. 아니 뭐 일상 중에 주 작업은 그것이 주가 작업입니다. 예, 춤은 이제 그냥 나머지 속에 여유 예, 예, 생활의 예. 여유 예, 예. 여유가 춤이고요. 그런데 예, 우리 박사님 춤 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지진이 났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건 대책 없이 예, 그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지진이 났잖아요. 예, 아 예. 아이고 참 예.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좀 어떠세요? 지금 저 이제 평소 취미로 하셨지만은 그런 예. 그 어울림 예술단 예술원 그쪽 예. 활동 소개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울림 쪽에 있는 부분은 거의 자발적인 사람들이 예. 온 사람들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공학도고 어떤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그냥 집에서 노시는 분도 있고 또 작가 생활을 하다가 그만 이제 정년에 이면서 오신 분도 있고 제각각 네. 사시는 것도 전부 다 좀 달라요. 먼 곳 가까운 곳 그리고 전부 다 미리 알아서 온 친구들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네. 저도 어울림에 오게 된 동기도 어쩌다 국악당에 한번 친구 따라서 놀러 갔다가 그리고 그래서 어울림 어울사랑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선생님이 하도 열심히 해서 예. 선생님 따라서 지금 쭉 하루하루 일주일주 오다 보니까 3년 반이 됐습니다. 이야,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저 변학용 박사님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건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생 네. 삼모작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우리 저기 네. 저 우리 박사님 풍모가 키도 네. 크시고 네. 마스크도 훤하셔갖고 춤을 추실 때 과연 그 도포자락이 어떻게 휘날렸을까? 아직 춤 사이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도 작품을 떼신 거 아니에요? 그 무대를 위해서 일단은 한 번은 네. 전 과정을 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실내가 미천합니다. 네. 실내가 미천. 예. 우리 그 어울림 쪽이 인덕원 쪽에서 교육원을 열고 있고 거기에 꾸준히 많은 분들이 아까 뭐 동참을 하면서 우리 전통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첫 해는 제가 2014년에 처음 어울림과 접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는 중국을 여행을 가고 여기 그래서 거기 그쪽 여행지에서 한번 우리 춤을 소개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한번 했었고 갔었고 또 그 다음에는 루마니아를 작년에 갔었네요. 그래서 연 3년차 지금 해외 국내 공연은 연말에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틈틈이 어울 사랑이 홍천에 있어요. 마리소리골이 마리소리골. 그래서 마리소리골에서 매년 기념일 때 가서 그 행사하실 때 그 부분은 춤잔치. 춤잔치에 저희 매년 그때도 한 번씩 다 참여를 했었네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대는 한 6번 쓴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몇 가지 말씀해 주신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유럽을 밟고 오셨네요. 해외 무대를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지진 난 거라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참. 덕분에 이탈리아도 구경하고 밀라노도 구경하고.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 이병욱 교수님하고 KBS에서 이제 초대석 마련해가지고 말씀 나누는 그런 그 시리즈 토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 내년에는 또 사라예보에서 그 커다란 음악 축제를 한국 음악 축제를 준비하신다고. 이제 사라예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저도 한번 구경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라예보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선생님 아까 저기 저 박사님 잠깐 중국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팩트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풍문으로 들었는데 우리 변학용 박사님이 소림사에서 기울어진 그런 건축물을 복원하시는데 그 얘기 좀 잠깐 들려주시죠. 그게 AD 6747. 이게 747년에 지어졌는데 소림사에 가면 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님이라고 하고 탑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탑이 법안선사 탑이 있어요. 법안선사 탑이 있는데 아니 기초에 태풍에 홍수에 기초가 쓸려가지고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나무로 버텨놨었죠. 그런데 그 탑이 이게 747년이면 우리나라 백제 시대하고 거의 신라 시대하고 거의 막 그때쯤 됩니다. 당나라 시대고 벽돌을 탑을 쌓으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이라고 몰타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쌓을 때는 그런데 그 시절에 가 보니까 구운 탑이 줄눈도 없이 쌓았어요. 그래서 기울어지면 하나씩 해체해 가지고 다시 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버텨놨어요. 그래서 소림사, 그중 방장이라고 그러죠. 그 책임자가 왜 그러냐, 뜯었다가 다시 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Built in AD 747. 지금 뜯다 고치면 리빌트, 다시 지어준다고. 역사에 사라진다고. 세상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울어지면 자꾸 해체하고 있어요. 석가탑 이미 해체해버렸어요. 다시 산다고. 첨성대도 많이 기울었어요. 해체해가지고 다시 쌓으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것 안 세우고 해체하지 않고 원형 보존되제야. 피사사탑도 마찬가지고요. 기울어진 것, 기울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것 해체해가지고 다시 쌓으면 그럼 역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첨성대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모단도 안 받고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돼 있는데 해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첨성대 보존하자는 그 운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이네요. 역사에 사라져버리거든요. 변학용 박사님 그 지금 주신 말씀이 우리 문화 유적 유물을 어떻게 보존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짜 그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리빌트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우리 문화 유적 중에서도 우리 다시 좀 복원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꽤 좀 많이 보이시죠?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목조 건축, 목조도 그렇고 네. 탑도 그렇고 네. 성곽도 그렇고 네.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네.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기술이 아주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원형 보존을 그렇군요, 해서 그렇군요. 역사를 지키는 네, 운동이 네, 네, 네. 또 똑같이 네, 우리 네. 음악을 또 찾아내는 길도 네. 같은 한 길이 아닌가 싶은 야. 생각이 듭니다. 네, KBS 한민족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네, 저희들이 전통사랑 마음과 우리 소리에 대한 사랑 마음을 이 프로그램에 모으고자 이런 코너를 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예, 변학용 박사님 모시고 우리 소리 사랑하신 얘기 또 악가무를 또 해오신 얘기 유럽을 이미 춤사위로 밟아오신 얘기 그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어디 박사님 좀 다른 얘기 혹시나 네.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네.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이 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래 전에 이제 협심증도 좀 알았었는데 협심증 알았던 이유가 속에 화를 담아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 제 이 생명을 다시 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 때는 다시 더 살려면 화를 버리자, 욕심 버리자, 스트레스 버리는 데는 춤 노래가 최고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춤춘 이후로.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보다 조금 더 한 3, 4년은 더 젊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시려면 춤과 악기, 끼를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변학용 박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